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골목길에서 뭔가를 하차를 하고 있는데 뭐 양쪽에 주차돼 있죠, 차량이요. 요 공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처음엔 저 공원 안에까지 이 자재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곳이 빠집니다. 지금 여기 최고로 많이 들어간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가면은 빠져요. 지금 방금 한바탕 난리로 치루었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만 들어가기로 했어요. 지금 조그만 페인트만 온 줄 알았더니 또 있습니다. 저기 윙바디 차가 또 한 대 있죠. 좁은 골목길에서 하차하려니까 아주 머리에 지진 납니다. 참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골목골목에 차량 주차가 엄청나죠? 지금 약간 출근 시간이 지난 시간 차가 안 빠져서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차가요. 이럴 때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자, 요건 이제 몇 바레트 되진 않습니다. 다섯 바레트 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다행이죠. 얼마 안 되니까. 근데 한 번에 두 바레트 들려는데 잘 안 맞네요, 지게발이. 일단 요거는 근처에 내려놓고 차를 보내고 운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다섯 바레트, 아까 그 한 세 바레트, 총 여덟 바레트 밖에 안 되죠. 그나마 아직까지는 유동 인구가 많지가 않죠. 주차된 차량은 많이 있지만 지나다니는 사람은 그나마 얼마 되지 않네요. 가장 이제 난점이 공원 안에까지 지게차가 깊숙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좀 아쉽습니다. 저도 이제 완벽하게 원하는 곳까지 넣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 제일 좀 안타깝죠. 그럭저럭 이제 하차는 다 끝났고 이제 화물차가 빠지고 나면은 운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반을 합니다. 요거 다섯 바레트 놓으면은 길을 완전히 막을 것 같아요. 이 땅이 지금 보드블록을 깔기 위해서 모래를 깔아놨는데 이 지게차가 밟고 그냥 가는데도 갈 수가 없어요, 지게차가. 왜 이렇게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회전을 해야 되는 거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죠. 처음에 이제 후진으로 들어갔었거든요. 물건을 들고 그때 이제 빠졌는데 물건을 들고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간신히 빠져나왔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되풀이하면 안 되겠죠. 저 안에서 지게차가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빠집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해야죠. 자, 근데 오늘 요거만 옮기면 끝인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자그마치 또 톰백에 한국마대에 또 한 차 실고 온다네요. 근데 25톤 차에 실고 오는데 그것도 이제 여기서 원래는 크레인을 불러나갔고 크레인으로 내릴까 했었는데 그 차가 윙바디 차량이에요. 윙바디 차량이다 보니까 크레인 갖고 작업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지게차로 그것까지 하차를 하게 됩니다. 이런 데서는 빨리 하고 나오는 게 참 좋은데 이게 어떻게 빨리 할 수가 없어요. 25톤 차로 또 한 대 내려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마음을 비우고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남의 편의점 앞에 내려놨으니까 요거 먼저 치워주고 이제 화물차가 또 여기까지 들어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이 긴 골목을 들어와야 되는데 아 진짜 작은 차들 같으면은 그냥 뭐 들어와도 되겠지만 화물차 대형 화물차 보고 이렇게 골목길까지 들어오라 그러면은 저도 굉장히 미안하죠. 그러나 한국마대 같은 경우 지게발을 높이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멀리서
하차라면은 굉장히 위험해지죠. 항공마대 들고 후진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전진으로 오면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후진으로 와야 되겠죠. 후진으로 오려면은 골목에 전선줄을 못 보고 그냥 끊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공마대 같은 경우는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하차를 해야 되죠. 아, 이 골목까지 올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럼 어쨌든 화물차를 여기까지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차해도 걱정이죠. 어디다가 내려놔야 될지. 꽤 많이 싣고 왔을 텐데요. 자, 이제 화물차가 들어오고 있나 봐요.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간신히 들어오셨네요. 하차를 해서 일단은 문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실려 있는지. 자, 2단으로 실려 있는데, 2단으로 한 3파레트 정도 있는데, 그 항공마대가 파레트 위에 얹어져 있어요. 위에 고리를 떠야 되는데, 그 고리가 저 위에 걸리거든요. 지금 상황이 파레트를 떠야 되는데 파레트가 푹 쳐져 있어요. 바닥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걸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아래 쪽에 있는 그 마대자루가 찢어질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눌러가면서 해보는데 잘 안 되죠. 아, 이거 난감합니다 지금. 자,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보시면은 왜 철근 떨어지는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철근을 슬링바에 걸어서 지게발을 걸어서 내리다가 그 슬링바가 지게발에서 벗어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잖아요. 자, 현재 이거 항공마대 또는 톤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톤백이면 뭡니까? 바로 톤이라는 얘기죠. 톤을 실는 자루예요. 그럼 톤 1톤이라는 게 현재 이 자재는 1톤이 아니에요. 고무칩이기 때문에 1톤까지 나가진 않는데 뭐 1톤이라 그러면은 우리 지게차는 맨날 2톤, 3톤, 4톤 이렇게 톤을 다루기 때문에 1톤 그러면 굉장히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데 1톤이면 1000kg거든요. 1000kg입니다. 1000kg이면은 엄청난 무게죠. 1000kg이요. 사람이나 차량이나 떨어지면 깔리면 오징어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납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무거운 짐을 고리에 끼어서 내리는데 핀을 안 꽂고 있죠. 꽂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핀 을 꽂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현장에서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이런 항공마대 같은 경우는 그 핀이 없어서 벗겨지는 것보다는 저 고리가 이 항공마대를 오래 쓰게 되면은 사가갖고 그냥 지게차가 드는 것만 해도 그 무게를 못 버티고 끊어져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항공마대 같은 경우는 핀보다는 마대 자체를 이 자루 자체를 여러 번 쓰면 안 돼요.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벼운 거 이런 가벼운 제품을 실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똑같은 중량 제품이 톤을 또 쓰고 자꾸 쓰다 보면은 이게 톤백은 이 줄이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자루 같은 거는 그 고리보다도 이 톤백 같은 건 너무 재활용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일회용으로 써야 돼요. 사실은요. 일회용으로 써야 되는데 한번 쓰고 나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시 재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 사실 모래 이만큼 담겨 있으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지게발이 저 고리를 걸기 위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지게발 양쪽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 분명히 자루에 손상이 갑니다. 그 사실은 여기도 이제 제가 하나씩만 뜰라 그랬어요. 두 개씩 밀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 면도날 같은 그 지게발에 의해서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냥 하나씩 뜨는 게 사실은 좋은데
뭐 현장에서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개씩 꽂으라고 하죠. 그럼 뭐 그거 갖고 싸울 순 없잖아요. 나 혼자 뭐 잘났다고 하나만 뜨겠습니까? 이게 고리가 네 개이기 때문에 하나 끊어져도 사실은 안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세 자루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냥 두 자루씩 떠내리는데 저게 저것도 이제 끊어져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 주위에 뭐 차량이나 사람이 있으면은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아직 그 사고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 동영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실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전에 보면은 제 동영상에도 있습니다. 이 톤백 자루가 끊어지는 거. 이렇게 아스팔트 길, 단단하고 평평한 길에서는 그나마 저 이제 자루에 충격이 덜 가요. 근데 이제 비포장 도로나 또는 울퉁불퉁한 곳을 가게 되면은 저 지게발로 저 고리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충격을 가면서 저 줄이 더 잘 끊어지는 거예요. 자, 절대로 이 항공마대 이 자루도 재활용을 해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죠. 처음에 1톤짜리를 실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좀 중량이 작은 물건을 제품을 실어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일회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재활용하게 되면 이제 스티로폼이나 가벼운 물건 같은 거나 담아내려야죠. 톤백이라 그래서 계속 톤을 담을 수는 없는 겁니다. 피로도가 쌓이면은 저 고리가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거든요. 항상 이 작업할 때마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이 뭐 그냥 두 개씩 툭툭 떠서 내밀면 금방 아니냐 하지만 또 우리 지게차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거 하나 끊어지면은 고리 하나 터져서 또는 두 개가 터져서 바닥에 저 제품이 쏟아지면은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거 굉장히 많아요. 수습하는데 이런 데 수습하려면 아주 환장하죠. 이렇게 제가 들고 가다가 저 차가 앞으로 빠지고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서 끊어져서 하나가 쏟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환장을 누르시죠. 저 화물차도 이걸 다 치울 때까지 못 가고 아주 여러 사람 고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자루는 그냥 천으로 이루어진 거고 지게발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쇳덩어리입니다. 언제든지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모든 일 자체가 안 위험한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그 철근 영상, 아 정말 저는 그건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근데 이제 그것도 지게차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무감각해지는 거 있죠. 뭐 사고가 안 났으니까 뭐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그냥 무감각해져요. 그 사고 나는 순간은 제가 동영상이 없었으면은 그거를 느끼지도 못해요. 순간적으로 철근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생각만 하기 뿐이지 그냥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동영상이 남아 있어서 그걸 분석하고 해보니까 아 정말 정말 위험했다는 거를 더욱더 체감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 동영상을 제가 돌려보고 또 돌려봅니다. 자꾸 돌려보면서 자꾸 이제 마음을 각성을 해야 돼요. 이게 초심에는 그렇게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은 며칠 동안 일하기 싫을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무덤덤해요. 저 역시도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이제 망각의 동물이라 그러죠. 너무 잊어먹지 않고 기억을 하고 산다면은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나쁜 게 계속 생각나기 때문에요. 그나마 이제 망각을 했기 때문에 평상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웬만한 사고에는 굉장히 제가 무덤덤해진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한 두 번만 뜨면은 요 작업은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무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항상 마지막을 가장 조심하라 그랬죠. 마지막에는 이상하게 뭔가 마음이 긴장됐던 마음이 풀어지는 걸까요? 왜 항상 보면은 마지막에 사고가 잘 날까요? 마지막 또는 맨 처음. 끝까지, 그래갖고 언제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게차 작업은 빨리 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빨리 하려고 그러지 말고 천천히 안전하게 하는 게 최고죠. 지금 이제 여기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나중에 이제 길에다가 크레인을 세워놓고 저 공원 안으로 넘길 거예요. 지게차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크레인이 필요한 현장이에요. 원래도 원래 이제 크레인을 맞춰놨었는데 조금 일이 늘어나 버린 거죠. 크레인 자체가 저 안에까지 집어넣는 거는 지게차가 하려고 했는데 지게차가 못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크레인이 그걸 담당하게 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짐 하차하고 있습니다. 일단 좁은 골목길이니까 저 화물차 먼저 보내놓고 제가 이제 이걸 나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나르고 저기 있는 두 개만 나르면은 작업은 끝나겠죠? 자, 이제 화물차가 갈 때를 기다리는데 저 윙바디는 저 문짝을 내리고 가야 돼요. 저걸 든 채로 나가게 되면은 중간에 전선줄이 있으면은 무조건 걸리게 돼 있죠? 저 꼭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저 차가 먼저 빠져나가고 저거만 나가도 이제 골목길이 훤해지겠네요. 이 좁은 골목길. 아, 정말 골목길 너무 많습니다. 자, 근데 이것보다 더한 것도 있어요. 엊그저께 이제 그 두유 내리는 창고는 화물차가 한번 들어오려면은 아주 미칩니다. 미쳐. 너무 좁아갖고. 아, 정말 창고 같은 거, 이런 건 좀 넓은 공간에 좀 창고를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차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곳. 하긴 뭐 이곳에 이제 이렇게 큰 차가 들어올 일이 많은 곳은 아닌데, 그래도 공원 같은 데 한 번씩 이렇게 공사를 하려면은 아주 미쳐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내려놓고, 한 번만 오면 작업 끝이죠? 자, 이제, 마지막 항공 모델을 가지러 왔습니다. 저기 이제 크레인 차도 와 있죠. 카고 크레인이라고 합니다. 차에 실려 있죠. 카고 차에. 자, 카고 크레인이죠. 저 카고 크레인으로 공원 안으로 넘겨줄 거예요. 저는 이제 요거까지만 옮겨놓으면은 제 임무는 끝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안전하게 작업이 이제 끝났습니다. 언제나 안전운전 하세요. 지게차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이 톤백차로 그렇게 탄탄한 거 아닙니다. 언제든지 긴장하면서 작업하세요. 자, 이제 저는 사무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이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